안녕하십니까? 세계 크루즈 선사협회 클리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올해 세계 해양 포럼에서 화상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직접 만날 날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자세로 재개를 꿈꾸고 있는 크루즈 산업의 그동안의 진전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고객들의 의식이 크루즈 산업으로 점점 더 집중되고 있는 지금 크루즈와 관련 업계 그리고 관련 업계는 크루즈가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업계와 관련된 이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는 글로벌 해양업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해운 물량의 1% 그리고 글로벌 관광객 숫자의 극소수만을 차지해서 코로나 이전 기준 연간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4억 해외 여행객 중 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업계는 중요한 전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클리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크루즈 선사협회는 세계 최대의 크루즈 산업협회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크루즈 업계가 책임감 있는 관광의 리더로 인식이 되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회원사들의 성공을 일궈내고 크루즈 업계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연구개발과 교육에 투자해서 크루즈를 항해하고 방문하는 주 무대인 해양 환경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서 크루즈 업계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들을 대표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크루즈의 가치를 창출하고 배가시키며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책임 있는 관광이 미칠 수 있는 크루즈 산업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클리아의 회원 기관을 보시면은요, 먼저 56개의 크루즈 선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가장 권위 있는 해양, 강 그리고 특수 크루즈 선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전체 외항 크루즈 선박의 95%를 차지합니다. 또한 350개의 업체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만 업체, 기항지 업체, 해상 기술 서비스 업체, 또 크루즈선 다양한 기자재 업체 등등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5,000개의 여행사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여행사들을 비롯해서 프랜차이즈 체인 컨소시엄 등등이 참여하고 있고 54,000명의 여행사 직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영국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대양주에 걸쳐서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는 강력하고 분명한 표준과 또 여러 다수에 걸친 규제와 정책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수천여 요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클리아 회원사인 크루즈 선사들은 다른 해상 업계보다도 더 엄격하고 다양한 산업 정책들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는 특별히 친환경 프랙티스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상 안전과 안보, 공중 보건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계는 글로벌 해상 업계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매우 책임감이 있습니다. 해양과 또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모든 지역 사회 그리고 크루즈 업계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크루즈 관광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를 둘러보고자 하는 열망에는 끝이 없고 코로나의 상황에도 강하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업계에는 희소식이지만 또한 크루즈의 항해 환경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우려가 자아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광이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 업계는 더더욱 이목을 끄는데요. 왜냐하면 크루즈선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선박 자체가 워낙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성장 제로의 현재의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무게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서 크루즈 업계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크루즈 업계는 매우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산업의 동인이었습니다. 크루즈를 통해서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창출이 되었고 또한 경제적 효과도 2019년 기준으로 할 때 1,5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항 크루즈 승객 숫자가 3천만 명에 달했고 이 중에 370만 명은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인은 북미, 유럽 다음으로
큰 세계 3대 크루즈 시장으로 대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발발로 인해서 관광의 많은 다른 업계처럼 경제의 큰 축으로 성장하던 크루즈 업계가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관광업계 전반에 엄청난 고통을 야기했죠.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크루즈 관광객이 1% 줄어들 때마다 9,100개의 크루즈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크루즈 업계가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동안 매일 전 세계 약 2,500개의 일자리가 매일 사라졌습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 여행사, 크루즈 선원, 여행 가이드를 비롯해서 크루즈 업계를 뒷받침하던 모든 사람들, 또 운송업계 종사자, 항만 직원, 식음료 업체, 해상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2020년대의 첫 2년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국제사회가 대응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여행하는 방식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크루즈 업계에 매우 큰 함의를 지닙니다. 크루즈 업계는 코로나 초기에 매우 큰 타격을 받았지만 보건업계를 제외하면 가장 포괄적인 대책으로 코로나에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도어투도어로 크루즈선의 운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크루즈의 전 단계에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크루즈 선박에 대한 검사만 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항만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하면서 크루즈의 재개를 위한 세심한 노력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효과적인 보건 대책을 마련하여서 이행하였고, 이를 통해 크루즈 업계의 부흥을 위한 발판을 닦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 스킬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의 보건 관련 노력이 강화되면서 조심스럽지만 단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고 있고, 지금까지 매우 책임 있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경우 이러한 보건 대책을 초창기부터 개척하고 이행하면서 크루즈 산업의 재개를 시도해왔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최근 홍콩의 경우에 보건당국과 크루즈 선사 그리고 관련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서 산업 재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며, 이렇게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시아와 또한 대양주 다른 지역에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의 재개를 위해서 보건당국과 정부와 협력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보건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유럽, 영국, 미국, 그리고 캐리비안 등지에서도 재개를 위한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300만 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크루즈가 재개된 일부 지역들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들은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부터 효과적인 방역 프로토콜을 시행하며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리어 크루즈선의 캐파시티 중 56%가 다시 재개가 되었고, 이는 12월이 되면 80%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약 220척의 외항 크루즈선이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정말 괄목할 만한 업적입니다. 또한 크루즈가 재개되는 과정을 보면 크루즈 업계가 도입한 새로운 방역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승객들 역시 과거처럼 즐겁게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크루즈 업계는 전례 없는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하면서 업계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갈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클리아의 크루즈 선사들은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코로나 예방 대책을 만들었고, 그 어느 관광업계보다도 엄격한 코로나 방역 대응 대책을 마련해서 이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우리 업계의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소비자와 지역 공동체 그리고 정부 당국의 크루즈 재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지역, 국가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번영을 복원할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한 새롭게 도입된 대책들을 보시면요. 일단 탑승전 승객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코로나 검사를 병행하고 상세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서 선원 격리, 거리 두기, 위생, 건강 상태 모니터링, 사고 대책 절차 등등을 마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업계는 세계 최초로 모든 승객과 선원에 대해서 탑승전 100%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여행객들의 신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데이터에 따르면 85%의 여행객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고 응답을 했고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아시아의 경우 아시아 크루즈 여행객들은 더 이러한 심리가 강해서 90%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크루즈 여행을 하겠다고 응답을 했고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과거 크루즈 여행을 해보지 못했던 아시아인들 중 78%가 앞으로 몇 년 내 크루즈 여행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고요. 이 역시 글로벌하게 볼 때 최고 수치로서 글로벌 평균 수치인 64%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 우리는 미래에 정말 희망을 걸만하고 크루즈 시장의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험대가 남아있고 더 많은 헌신과 혁신을 요구하는 책임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보건 위기에 맞서서 우리가 운영을 새롭게 혁신했듯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혁신과 재고가 필요합니다. 팬데믹의 여파에 대처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크루즈 업계는 종종 사람의 주목을 받죠. 크루즈선 자체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업계는 성장하는 만큼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무게 역시 무거워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번영하는 산업으로서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글로벌 산업의 장기적 목표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지속 가능성과 또한 기항지의 번영은 다만 우리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의 기틀이요. 또 기초이기도 합니다. 향후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우리 크루즈 업계는 모든 행동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클리아는 이런 점에서 3대 지속가능성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의 책임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전략은 모두 10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났는데요. 리더십, 스튜어드십, 그리고 파트너십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핵심 전략이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환경적 진전을 이루는데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면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책임으로서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클리아 회원사들은 크루즈 선박 전체에 걸쳐서 2030년까지 40% 탄소 배출 감축을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위해서 26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고 선박에 신기술을 갖추고 청정 연료를 도입해서 배출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LNG와 같은 대체 연료를 발굴하고 배기가스를 처리하고 또한 청정을 위한 다양한 기술 발전, 첨단 폐수처리 시스템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크게 줄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써나가면서 해상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항지를 가꾸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UN 세계관광기구, 세계관광여행협회, 그리고 글로벌 지속가능 관광협의회 등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클리아는 항만도시와 협력해서 이슈를 분석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들과 함께 특히 우리는 가난한 지역사회와 함께 알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양쪽 모두의 목표를 달성하는 진정한 상생의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가 극복해 난 것들은 앞으로 계속 업계가 진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신감과 영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크루즈 업계의 미래와 다가오는 시대의 성공을 이룰 비결은 결국 혁신과 협업 그리고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보여왔던 것들이죠. 이제 해야 될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스킬들을 적용을 해서 향후 우리가 당면할 중요한 과제들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사람들을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면서 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주는 참으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www.cruising.org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저희 업계 및 미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